저는 사실 행사의 전생활이 저 초등학교 때 제가 네. 예, 80년도에 와서. 아, 종국이 어머님이랑. 저기 해인사 옆에가 종국이네 원래 고향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저기 합천이잖아요, 합천. 합천이에요. 예. 합천의, 예. 합천의 인사. 예, 합천의 인사. 아, 나도 변명도 있습니다, 제가. 월광이라고. 절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고 변명 주셨어요. 예. 그때 이렇게 월광 종국이네요. 아, 하늘이 예쁘다. 대추 올려놔서. 욕심 내서 밥 많이 크지 마. 여기도 남기면 안 된다. 남기면 여기 남기면 남기면 안 되지. 그럼 그럼. 진짜? 긴 마리도 있어. 아, 뭐야? 어? 긴 마리도 있다고. 어, 떡볶이? 나서. 그 여럿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아, 그 하나 갖고 하나씩 그렇게 해서 먹고. 남기면 안 된다. 어디 갔나? 시금치? 아이씨. 너 시금치 안 먹어? 나 무슨 애냐, 이 거 나중에. 손 두 살이야. 어? 뭐 하는 거야? 전지시켜, 그거 나중에. 손 두 살이야. 어? 전지시켜. 어머. 아이고, 아이고. 사찰인가 봐요. 아, 네. 사찰 음식? 접시가 생각보다 많이 큰데요? 예, 맞습니다. 조금씩 감아집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진짜 배 터지게 먹어야 됩니다. 네. 와, 무슨 절인구야. 엄청 큰 절인가 봐. 해인사면은 와 엄청 큰 절 아니에요? 어우 와.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죠. 와. 와 규모가 엄청. 와 빨리. 아니 보통 이렇게 식사 자리가 엄숙합니까, 선생님? 예, 예, 그렇죠. 아 그래요? 말소리 없습니다. 아 그래요?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건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예. 아 무건. 아 무건. 아 무건. 아 무건. 무건. 아 원래는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사실 오늘 조금 이해를 좀. 예, 예. 오늘은 예외로. 아무도 안 시장하실 텐데 예, 일단 예. 좀 드십시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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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절에서는 모든 걸 해탈하고. 네. 후루룩. 어린 나이에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린 친구가 좀. 김대 출가라고. 말 괜히 조심스럽죠, 지금. 눈치 보면서 먹어, 나. 무슨 떡볶이를 잘 안 드시는 것 같아. 아, 좋아해서 많이 갖고 먹어. 아, 애기 먹어봐야 돼. 근데 죄송한데, 교정. 이렇게 탄수화물 드시고 벙커비 어떻게 드세요? 이거 4년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는. 아니, 사이즈가 어떻게. 아, 이거는. 두부로 됩니다. 아, 진짜. 두부로. 그렇지, 그렇지. 아, 되지, 되지. 아, 두부를 한 3개 먹으면은. 아. 다 몸이 다 좋으신 거 같아요. 몸이 진짜 저렇게. 근데 떡볶이 안에 햄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채소입니다. 홍고기 아닙니까? 홍입니다. 홍고기입니다. 오, 홍입니다. 홍고기입니다. 콩으로 야 스테이크도 만들고. 아, 요즘에 콩으로 야 스테이크도 만들고 콩으로 다 만들어. 고기 맛이 나게. 그 말 같은 거. 어묵도 그거죠. 어묵도 없어. 아, 어쩌라고. 네, 어묵. 이거 아, 그거 어묵이야. 어묵이구나. 아, 요즘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저런 게. 저는 사실 행사의 절 생활이 저 초등학교 때 제가
네. 예. 80년도에 와서. 아, 종국이 어머님이랑. 저기 해인사 옆에가 종국이네 원래 고향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저기 합천이잖아요. 합천. 합천이에요. 네. 합천의 인사. 네. 합천의 인사. 아, 나도 변명도 있습니다, 제가. 월광이라고. 절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엄명 주셨어요. 아~ 네. 그때 이렇게 월광 종국이네요. 생각보다 되게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아, 예, 저희 정말 어린 친구도 있습니다. 꼭 몇 살? 제일 어리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일 어리신 분. 오, 나이가 나이를 발표해 주세요. 18살입니다. 18살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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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근데 여드름이나 이런 게 되게 학생티가 좀 난다. 아, 근데 귀여우시다. 아니, 근데 어려 보이시더라고. 와. 고등학생. 이게 절에 이게 스님이 되신 거죠? 예. 그러면 아예 완전한 스님이 된 건 아니고요. 준비 중입니다. 네, 4년 과정 중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준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3위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학인, 공부하는 스님들입니다. 공부하는 기간이고 이 기간이 끝나야지만 이제 흔히 보시는 이제 스님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 맞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스님들이 다 네, 선생 지금 배우는 네, 아, 네 배우는 근데 연세가 조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출가의 순서만 있지 나이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와 어린 나이에 결정하기 되게 쉽지 않은데. 저는 일단 출가를 14살에 출가를 했고요. 와 어머나. 내 애들보다 더 어리니까. 그러면 안 돼. 형 아이보다 어리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 보인다. 아버님의 반대가 좀 컸어요. 그냥 아버님이 운동인이셔서 운동 가지고요. 운동이요? 네. 무슨 운동? 아버지가 그 킥복싱 선수였어요. 아, 얘기는 안 했어. 얼굴 세게 생기세요. 세게 생기세요. 너무 귀엽다. 운동도 했었어요? 운동도 했었어요? 예, 운동을 좀 했었어요. 킥복싱이요? 아니요, 저 유도를 좀. 아, 그래요? 오. 저도 이제 운동 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저도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또 집안은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많이 절에 다녔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자꾸 마음 한쪽으로는 좀 불편함을 느껴서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이제 아버님의 반대가 컸어도 불구하고 절에 찾아가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아버지의 반대가 아주 강력했을 것 같은데. 저 스님 저기 아 그걸 그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했어요? 설득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많이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럼 학교도 같이 병행을 해요? 고등학교를 또 들어갔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절 생활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밖에 속세하고 절 생활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도 자퇴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또 자퇴를 하고 이제 절에서 검정고시로 이렇게 학력을 대단한 열심이다. 그렇죠. 10대 진짜 진짜 대단들 하시다. 고등학교를 또 자퇴를 하고